암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암에 걸리면 이제 죽는다. 난 죽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특히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암 때문에 많이 죽나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5년 생존율이 한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요즘에 73% 정도의 평균 5년 생존율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죽음하고 결부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암은 만성질환.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질환이,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 그래, 73% 정도의 예후가 좋아. 그러면은 일단 수술이나 항암 끝나고 나서, 아, 난 73%에 들어갈 거야. 이래 해버리면 73%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성 질환이니까,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 있잖아요.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거 관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혈관절염, 그쵸. 심근경색도 올 수도 있고, 뭐 뇌출혈도 올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암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가 다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재발전이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암이 또올수 있어요. 암 환자들의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암, 심지어는 요즘에 3차 암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잘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어떤 죽는 질환이 아니고, 이 만성 질환. 그래서 내 평생 나오고 동반돼서 간다 생각해야 돼. 암이 안 보이더라도. 근데 대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제 암 덩어리가 없으면. 이게 증상이랑 똑같잖아요.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아, 이제 나다 나왔는 모양이다. 이제 나 옛날에 해도, 그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예? 막 밤늦게 막 돌아다니고, 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런 환경에서 전에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석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남아있던 것이 다시 클수 있고 또 새로운 암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암은 죽음을 생각하는 이제 이런 질환은 벗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암으로 죽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암은 만성 질환인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관에 돼가지고, 현재는 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5년 지나면 우리 환자들이 완치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그건 완치가 아니에요. 5년이 지나서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암 환자들한테 주는 혜택, 이 치료비를 낮춰주잖아요. 그게 산정특례라고 하는데, 이 특례가 해제가 됐다는 거지 완치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사실은 완치라는 말을 잘안 써요.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하시면은 절대 이건 죽음하고 연관된 질환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나오지 않는 더 좋은 치료법들이 나올 거니까 잘 관리만 하시면 암 때문에 잘못된다.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몇번 하면서 이제 암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뀐 게,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딱 생겼을 때, 그 약간 용종이나 이런 걸, 혹이나 이런 걸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신 만성질환, 약간 내지는 뭐 약간 대사질환, 피가 뭐 탁해지고 더러워지면서, 이게 흐르면서 그 덩어리도 표현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얘기 맞나요? 이게 원래 우리 암은 우리 몸 안에 쌓아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유전자 변이가 왜 왔느냐 이거죠. 왜 왔느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이게 이제 막 태어날 때는 막 빨리빨리 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제 그 장기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별로 성장을 안 하잖아요. 유지만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가다가 왜 갑자기 이게
내 자살 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네. 예? 그리고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가?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이제 필요가 있죠. 근데 네. 이게 암 자체도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하면 염증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 레벨이나 핵에서 어떤 산화물들이 네.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세포벽 손상을 주고 네. 또 유전자를 DNA 이걸 손상을 줘요. 그러면 DNA 손상이 오면은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게 암으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암만 따로 분류가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만성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로 네. 이렇게 인식을 예, 좀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대사성 질환, 특히 이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예방 방법이 네. 암을 예방하는 방법하고 같아요. 그런 건 뭐냐면 특히 당뇨나 네.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이나 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방법이나 네. 암에 대한 예방 방법이나 유사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암, 네.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네. 당뇨 있는 사람들이 암에 이완될 가능성이 일반 사람이 암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30%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뇨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세포에 네.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염증으로 인해서 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네. 고지혈증 중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되면 암 발생률이 확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중성지방 수치가 그 높은 이렇게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대부분의 암들이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암이 절대 살 수 없는 이상적인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러니까는 이상적인 네. 몸은 네. 암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다음에 암 세포가 크지 못하는 환경 네. 그거잖아요. 그럼 암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첫째 안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암은 유전자 변이에서 오는 거예요. 네. 보통 암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유전자 변이가 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안 일어나려면 네. 세포 안에 있는 핵에 핵에 손상을 안 줘야 돼요. 네. 핵을. 네. 그러면 이 손상을 주는 게 대부분 다 산화물이에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네. 이 산화물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네. 어떤 거냐? 세포막이 튼튼하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수분이라도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어떤 대사 과정에서 네. 대사 과정이 뭔가가 대사관이 1, 2, 3, 4가 착착착 잘 가면은 산화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차단이 되면은 이 전 단계에 있는 산화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화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산화물들이 유전자 DNA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담배라든지 이런 네.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변이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주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면역 시스템. 무언가가 원인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 어떤 질환적으로 보면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이다 하면은 가볍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갑상선 질환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갑상선 질환이 저는 암을 유도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가 잘 안 돼.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치료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래서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질환으로 보면 또 당뇨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이 이제 되어가기 때문에, 네. 예, 그 암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 역으로 생각하면 암을 예방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깨주면 거꾸로 예방법이 돼요.